北韩这今天一炸，还没酿起朝鲜半岛军事危机，反倒意外掀起一场版权大战。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. 오히려 우리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原来引爆这一场口水战的导火线正是北韩官媒朝中社，在新闻中刊登爆炸照片，却没引用出处。南韩媒体质疑，这根本就是盗图。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. 金宇镇表示，北韩角度拍不到爆炸瞬间，引用合情合理。接着话锋一转，怒呛南韩不去烦恼安全危机，还在计较几张图片版权，根本是本末倒置，甚至反咬南韩媒体成天盗用北韩新闻画面才是侵权老手。 한사회는 뭐 그런 국제법도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. 尽管爆破公路、铁路歪楼成版权大战，不过潜在的危机似乎仍悄悄升高。金正恩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국을 향한 공격은 적국을 향한 보복 행동이 될 것이라고. 金正恩17号视察军队，再度向官兵喊话：“南韩不是他国，而是敌国。一旦主权受侵犯，动武绝对不手软。”已经使得这场冲突逐渐升温。三立新闻综合报道。